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전남 곡성군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올 3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관리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시급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 수립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번 곡성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에는 2020년까지 2년간 용역비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곡성군은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열람, 공고 절차 등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이반 가능한 제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 협의 및 군의 의견 청취,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2020년 12월 지형도면 교시로 최종 확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 및 집행시설에 대해 주변 여건, 토지 상태 이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